오늘은 검은모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제주도의 삼양 해수욕장에 가봤는데요.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듣기에도 시원합니다. 바다가 너무 예쁘죠? 올해 이제 세차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조그만 길이 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멀리서 본 것도 좋지만 직접 내려가서 바다를 보는 것도 참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, 세차장이 다녔으면 정말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혹시 모래를 직접 만져본 적이 있나요? 있습니다. 예전에 부산에 가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세차장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일단 모래는 만져봤어요. 그럼 평생 모래를 한번 만져보신 거예요? 그렇죠. 한 번요? 네. 지금 이 검은 모래라고 하는데, 검은 모래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.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.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딱한번 바다의 모래를 만져봤다는데, 저까지 울컥했습니다. 두 분이 바다를 보면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? 우리가 내려갈 때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집 가고 내려가는 것보단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저 바다 끝까지 갈수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구는 갈수 있고 누구는 갈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너무 불행하잖아. 계단이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이곳 해수욕장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?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마음으로 힘겹게 이 길을 오르지 않더라도 누구나 여름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해 보입니다.